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팀이 기아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23년 게임 풍년의 해를 보내고 내년 2024년 1월에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 신작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에 엄청 많은 양의 게임들이 쏟아져버리는 건 아니지만 게임들 하나하나가 아주아주 굵직한 기대작들입니다. 1월부터 지갑도 다 털려가지고 텅텅 비게 생겼어요. 으엉. 암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러 가봅시다. Let's get it. 2024년 1월 첫 번째 신작 게임은 바로 쉬버링 스톤입니다. 이거 쉬버링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영어 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 암튼 겨울을 테마로 하는 숲에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트레일러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엄청 빡세게 펼쳐지는 액션 게임은 아니고 평온한 음악 속에서 차분히 퍼즐을 해결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얼어있는 바위를 움직여 구멍에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각 스테이지에서 제공되는 조건에 맞춰서 클리어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임 게임들 특징이 처음에는 되게 쉽긴 하지만 하면 할수록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로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거 보면 저도 퍼즐 게임 엔딩 본 게 별로 많지는 않은 듯. 암튼 쉬버링 스톤은 24년 1월 5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탑 레이서 컬렉션입니다. 90년대 슈퍼 패미컴으로 출시가 되었던 탑 레이서 시리즈를 하나로 모아놓은 컬렉션판인데요. 이거 비슷한 게임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암튼 이러한 그래픽을 23년도에 다시 마주하게 되니까 뭔가 엄청나게 새롭군요. 90년대 클래식한 감성 그대로 재현해낸 레이싱 게임으로 탑 레이스, 탑 레이서 2, 탑 레이서 3000 등의 다양한 고전 게임들이 컬렉션으로 들어있습니다. 탑 레이서 컬렉션은 24년 1월 11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Alone in the Dark입니다. 요 게임은 10월 출시 예정이었다가 10월에 대작들이 워낙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내년 1월로 출시를 연기했는데요. 근데 1월도 장난이 없는데 덜덜덜덜. 암튼 이 게임은 90년대 출시가 되었던 고전 호러 명작의 리부트판으로 현대 감성에 맞춘 깔끔한 그래픽에서 다시 한번 더시토 저택의 공포를 맛볼 수가 있을 듯한데요. 원작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캠비 그리고 에밀리 허트우드 두 명의 주인공을 앞세워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발칵발칵 뛰게 해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은 원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되 중간중간 이벤트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Alone in the Dark는 24년 1월 16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입니다. 페르시아 왕자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횡스크롤 액션 플랫포머 장르로 흥분감 넘치게 라스키를 탄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검술 실력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사르곤을 컨트롤하며 적들과 멋들어지게 싸워 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간의 힘 그리고 초능력을 함께 혼합하면서 적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페르시아 왕자 시리즈에 대한 추억도 있고 액션 플랫포머 장르도 좋아하는지라 요 게임은 살짝 궁 기대가 됩니다. 유비게임 게임이니까 할인 금방 들어오겠죠? 나중에 할인 들어가면 사야지.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1월 18일 출시 예정입니다. 디럭스판 구매하시면 3일 얼리 액세스를 지원해줘서 15일부터 라스키를 타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블리스톤 VR입니다. VR2 슈팅 게임인데요. 요 게임도 12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24년 1월로 출시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12월에 VR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이 빡셌나? 암튼 여러분들은 엘리트 암살자이자 분대장인 헌트가 되어 가상현실 속으로 레스키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화기류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마법도 섞어주면서 적들과 싸워나가는 맛이 은근히 폭발감도 있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긴 합니다. 블리스톤 VR은 1월 18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The Last of Us Part 2 리마스터입니다. 얼마 전 꽤나 뜬금포로 요 게임 출시 소식이 나왔는데요. 리마스터링 소식에 따라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불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라오어 2를 사놓기만 하고 안 해봤거든요. 라오어 1편을 너무 재밌게 했던 터라서 2편 스토리 스포당하고 뭔가 되게 중립적으로 레스키를 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넣어만 뒀는데 그래도 리마스터링 된다고 하니까 한번 최대한 모른다는 생각으로 레스키를 해봐야겠습니다. 암튼 리마스터링 되면서 로그라이크 모드 추가, 탐험 지역 확장, 듀얼센스 기능 추가, 로딩 단축, 스피드런 모드 등 다양한 컨텐츠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PS4 버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는 14,000원의 추가 금액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The Last of Us Part 2 리마스터는 1월 19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은 언더나이트 인브라스 2 시스타 셀레스입니다. 2D 대전 액션 게임으로 언더나이트 인브라스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향상된 비주얼로 새롭게 등장할 총 24명의 캐릭터가 참전할 예정이며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렵지 않고 간단한 조작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 더 캐주얼한 온라인 매치도 지원해줄 예정이며 각 캐릭터들 간의 필살기 또한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언더나이트 인브라스 팬분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더욱 공격과 방어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대와의 더욱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의 최종편으로서 허무의 밤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출시를 기다려보자고요. 언더나이트 인브라스 2 시스타 셀레스는 1월 25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방누나 나이트입니다. 오호! 동방 프로젝트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인데요. 이 세계로 보내지게 된 주인공 사쿠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캐릭터 원작에서의 능력인 시간 정지 시스템을 게임에 접목시켜서 조금 더 몰입감 넘치는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도트 형식으로 찍혀진 그래픽이 깔끔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액션과 연출도 화려하게 장식해두어서 살짝 지루할 수 있는 게임에 활력을 불어넣어둔 느낌도 있네요. 사실 이 게임은 스팀으로는 이미 출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플스판으로 이식해서 출시가 되는데요. 스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 게임 기대가 됩니다. 동방누나 나이트는 1월 25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은 역전재판 4, 5, 6 오도로키 셀렉션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24년 기대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역전재판 1, 2, 3 나루호도 셀렉션을 이어서 드디어 4, 5, 6편인 오도로키 셀렉션까지도 한글화해서 등장을 해주는군요. 나루호도 셀렉션도 꽤 재밌게 했던 터라 오도로키 셀렉션도 기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법정으로 레스큐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참고로 1, 2, 3편의 경우는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사전 준비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증거들을 획득하고 해당 증거물들을 잘 분석해서 법정에서 증인들을 압박해 나가는 방식이더군요. 4, 5, 6편도 마찬가지겠죠. 분명 호불호가 갈릴 장르여서 1, 2, 3편도 별 기대 없이 했지만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라네요. 역전재판 4, 5, 6 오도로키 셀렉션은 1월 25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8입니다. 24년 1월 단연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로서 데모판까지 끝내놓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참고로 용 8편 데모판은 용 7 외전 엔딩을 보고 나시면 거기서 뭐 추가 컨텐츠 같은 걸로 해금이 된다는 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 7 외전과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용 8 하기 전에 용 7편 그리고 용 7 외전 정도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암튼 용 8편은 현재 RPG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게임의 배경은 하와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7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들을 획득해서 착용하고 전투시에 해당 직업으로 변신해서 전투를 피할지는 그런 방식인데요. 데모판만 해봐도 7편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직업군들이라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니게임들은 조금 더 스펙타클해졌고 게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다양한 컨텐츠까지도 포함되어서 오랫동안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듀얼센스도 적용시켜두어서 손맛도 좋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와이는 조금 뭔가 이질적인 면도 있긴 한데 저는 신선하기도 하고 해서 꽤 괜찮았어요. 암튼 데모판을 해봐서 말이 길어졌는데 용과 같이 8편은 1월 26일 출시 예정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테켄 입니다. 격투 게임의 개찌질인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CBT 신청해가지고 선정되고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냥냥펀치 날리면서 해봤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컴퓨터랑 혼자서 놀면서 해볼 때는 꽤 재밌게 승리도 쟁취하면서 즐겼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온라인 모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쪽도 못쓰겠죠. 뭐 제가 철권 세븐도 진짜 몇 시간 찍먹해봤을 뿐이라 뭐가 바뀌었는지 시스템적으로 뭐가 좋아졌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픽도 좋았고 캐릭터들 묵직묵직하고도 좋았고 프레임도 좋았고 이펙트도 좋았고 손맛도 좋았어요. 근데 기술을 뭐 쓸 줄 모르니까 기술 나가는 맛 뭐 조작감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암튼 그럼에도 저도 이거 사가지고 또 혼자서 짱 박혀가지고 혼자서 몰래 해봐야겠어요. 철권 발표는 1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24년 1월 신작 소식들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철권8이랑 용과같이 파일 두 개는 무조건 끼리 타고 동방나이츠랑 라우어 파트 2 업그레이드까지는 여유가 되면 레스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스쭈! 뿅뿅!